주말에 토끼를 신고 가겠죠. 우리 친구들 10살 차이 양상연화 커플입니다. 저기 바로 앞에 있는 친구가 13살 남자의 우나라 안쪽에 들어가 있는 친구가 23살 여자아이 할게요. 우리 친구들 대신한 커플을 운영하며 발에 합쳐서 약 200kg 정도 먹었고요. 많이 먹는 발에 약 100kg 똥을 싸는 대단한 친구예요. 저희 그 친구 만나봤으니까 앞으로 가서 더욱더 커다랗고 신기한 친구 만나볼게요. 우리 계속해서 맨쪽에서 만나볼 친구는요, 마라리 커플이 코우시기입니다. 우리 코우시기는 세계 최초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을 만큼 똑똑한 친구예요. 우리 코우시기 어렸을 때 타본대장 분께서 코우시기 안녕 좋아 말하셨고요. 언니네 코우시기가 자신의 꼴이 도도마라 이르러 전에 임무형의 흉내되었어요. 또 일파라 보이듯이 바람에 그 불어내어서 사람처럼 말을 쓰게 되었는데요. 코우시기 현재 7가지 단어를 스스로 이해하면서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아주 똑똑한 친구입니다. 우리 코우시기가 8가지 단어로 사랑해라는 말을 알 수 있게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힘차게 사랑해 외치면서 넘어가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사랑해. 절수님이 나올게 하는 사업권에 왔을 때 우리 코우시기가 사랑해라는 걸 들을 수 있길 바라면서 그냥 사랑해 주라고 할 거고요. 혹시 뒤에 들어간 분들과 있죠? 바로 맞아, 1위 씨가 되어도 왼쪽에서 만나볼게요. 우리가 어린 씨가 이렇게 아주 크죠. 어린 씨가 태어났을 때부터 약 140cm라는 커다란 길을 가지고 태어났는데요. 1년에 약 2m씩 쓱쓱 자라면서 나중에는 아파트 30m까지 되는 대단한 친구입니다. 우리 기린 친구들 조금 이따가 자세히 만날 수 있고요. 반대편 미안들의 오른쪽 친구 보실까요? 저기 문 앞에 우리 희승머리 친구는 타족 아프리카에서 왔고요. 옆에 친구는 에뮤 호주에서 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약 25.0이라는 엄청난 시력을 가지고 있어서 멀리 저걸 빠르게 발견하고 도망갈 수 있는 대단한 친구예요. 그때 중에 만나봤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다음 병원 친구를 만나러 가볼게요. 자, 이번에 친구들 대안들은 왼쪽에 사는 친구입니다. 약으로 싱싱달력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우와, 우리 친구들 지금 희귀한 친구들이에요. 우리가 왼쪽을 보시면요, 강가에서 네 마리의 펠리카 친구들이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오른쪽에 앉으신 분 안 보이시면 차를 먼저 정차했을 때 잠시 기다려 따라가셔야 돼요. 저희 펠리카 친구들 뿌리 아래가 피부로 되어 있어서 아주 쭉쭉이라는 때문에 다시 이렇게 물끝이 나올 수 있는 아주아주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우리 내 친구들 대용이 연지, 본지, 분홍이라는 예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네 마리 펠리카 친구 만나봤으니까요, 더 멋지게 만나볼게요. 다시 안전히 착석해주시고요. 자, 이번에 만나볼 친구 바로 우리 럭키만 살고 있는 전설의 백사자입니다. 우리 백사자는요, 전설의 우리 전세계 약 300마리밖에 없는 아주 희귀한 친구예요. 여기서 살고 있다는 사실 아무도 모르셨을 것 같은데요, 아프리카에서 대하여 왼쪽에서, 우와, 너무 지겹다요. 아유, 아까 동계에서 만나본 다음 정령입니다. 오늘 반짝거리는 눈을 따라서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 만나볼 친구 바로 다이어리 시원이의 패션입니다. 어린이입니다. 우리 얼굴 시간은요, 피부가 검은색인지 흰색인지 다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앞에 가서 힌트 한 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 친구들의 입티브 색깔이 어떤 색깔이죠? 맞아요, 검은색이죠. 우리 친구들의 입지만은 피부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검은색깔 피부에 이들이 멋진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 자세히 보시면요, 몸통 무늬가 세로로 되어있고요, 바르기 무늬가 가로로 되어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패션의 스타 얼른 친구 만나봤으니까 우리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기린 친구 만나볼게요. 우리 만나기 전에 약속을 해주셔야 돼요. 기린 친구 가까이 왔을 때 무섭다고 소리 지르거나 그렇다고 만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어린 친구 가까이 왔을 때 무섭다고 소리 지르거나 절대로 만드시면 안 되고요. 여기 렌즈로만 카메라 렌즈로만 더욱 바라봐주세요. 저 왼쪽으로 청룡이가 와주셨습니다. 우리 친구 놀라지 않도록 우리 창문 안쪽으로 예쁜 산이 꼭 놔주실게요. 저 우리 왼쪽에서는 우리 청룡이가 우리 오른쪽에서는 포티가 와주셨어요. 우리 오른쪽에 치면은 포티, 엘바르는 40층을 사용해서 포티라고 이렇게 지어주셨습니다. 우리 왼쪽에 청룡이 열어서 남자친구 뭔가를 태어나서 청룡이라고 이렇게 지어주셨어요. 자, 우리 친구한테 혀를 보시면요, 약간 까만색인 걸 알 수 있어요. 키가 큰나 큰 높이 있는 뿌리 먹는데요, 자외선으로부터 화성의 눈과 감자에 의해서 까만색으로 혀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 마지막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헤이더! 우리 아래 친구가 대안이 만나러 와주셨습니다. 다 먹었어? 없어? 없어?
형이랑 우리 오른쪽에서 와주었던 포티한테 와주어서 도망타고 안녕해볼게요. 우리 앞쪽으로 영순이가 지나가고 있네요. 우리 영순이 11살 여자친구 정용이와 동갑내기고요. 똑같이 용원에 태어나서 정용이와 용순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자, 제가 퀴즈 내볼게요. 우리 사람의 목표는 총 7개인데요. 기리스분들의 목표가 그것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우리 지금 오늘 정말 길죠?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과 똑같이 7개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반전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리스가 이제 만나봤으니까 우리 오른쪽에 일런드층을 만나볼게요. 일런드층은 잘생겼어요. 3천을 생겼는데 속과 동일이고요. 이제 4개 들어가지고 있어서 대생임진이 끝내주길 잘합니다. 한국에서는 영양이라고 불러요. 우리 기리스가 일런드층에 만나봤습니다. 이번엔 우리 슈퍼스타 만나러 가볼게요. 자, 우리 저는 혹시 영화 슈렉 아세요? 아, 이번에 우리 영화 슈렉에서 동키의 모티오여성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우리 대한민국 어린 쪽에서 먼저 당당히 신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 등대를 보면 10점이 갈죠. 그러니까 10점 당당해요. 생각보다 작아서 약해 보일 수 있지만 온몸의 근육질을 반점으로 치는 거야. 그래서 약 150kg의 짐을 들어도 아주 밖에 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아린이가 똥 쌌어? 우리 두 친구는 예쁜요. 아린이 똥 안 쌌어? 우리 두 친구 많이 남았으니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평안 언능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두 친구를 만나볼 건데요. 그 전에 예쁜 친구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우리 편을 꺼내서 찍을 집에 계시며 예쁜 친구들이 오른쪽 아니라 왼쪽 테이블 앞에 있는 저예요. 이렇게 찍었는데요. 진짜 예쁜 친구들이 아니라 왼쪽에서 우와 맞아요. 우리 너무 예쁜 호랑 영어로는 플라밍고입니다. 우리 친구는 평생 한 남자, 한 여자만이 바라보는 아주 낭만적인 친구예요. 우리 친구들은 예전부터 우리와 분을 보면 어떤 모양인지 아시나요? 바로 맞아요. 하트랑이요. 로스트랩은 사랑의 대신 홍하트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오신 가족 친구분들한테 하나 둘 셋하면 홍하트 외치고 가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자, 이제 전화 할게요. 우리 앞으로 가서 일단 오른쪽 친구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른쪽으로 우리 어떤 친구가 있죠? 아, 네, 저기 앞쪽으로 커플 쓴 친구가 있고요. 자, 우리 다른 한 친구가 또 숨어있을 텐데 그래서 어디 있는지 잘 오셨는데 저기 언덕을 보면요 두 마리 치타 친구가 앉아있어요. 어떻게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가지는 분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식동물의 치타는요 혼자도 사냥해서 멍치도 커플소 사냥감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초식동물이 커플소는요 사람이 가족과 멍을 필만 건드리지 않는다면 공격하지 않는 오르신의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 룸메이트가 되었고요. 아름다운 평화를 안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커플소 친구 가장 큰 특징은 코인의 뿌리죠. 우리 친구는 뿌리는요 사람의 손톱과 같은 상황을 이루어져 있어요. 바로 케라틴입니다. 우리가 손톱을 뺐듯이 친구들도 뿌리 각질의 정량을 하는데요. 바로 그 나무를 보시면 껍질이 벗겨졌고 맨들맨들한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나무나 오른쪽을 바위에 자신의 뿔을 비벼서 각질이 정리되어야 한답니다. 정말 너무나도 아쉽지만 두 친구가 만나볼 마지막 친구였어요. 우리 아쉬운 힘차게 한번 안녕 인사하면서 떠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안녕! 우리 지금까지 만나봤던 친구들 대부분 멸종, 위기종에 처했습니다. 아까 약속했던 것처럼 동물치기들 앞으로 살았다는 말, 그 마음까지 해주실 거죠? 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탐험했던 탐험의 정의고요. 멋진 우리 트라켓이었습니다. 박수 부탁드려요.